네, 회원님. 오늘은요, 자제 설명이라기보다 어제 한 100박스 정도를 막 포장하다 보니까, 야, 이거 내가 미친 짓을 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뭐냐면, 쇼핑몰로 자갈도 거의 저희가 그냥 선두지요. 지금은 이제 또 따라오는 회사들도 많은데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어찌 보면. 쇼핑몰로 이런 천연자재를 내보낼까? 이거 어떻게 내보내지? 하고 생각했던 게 지금까지 이렇게 와진 것 같아요. 수년 동안 했지요. 그 다음에 홍고 파벽돌, 청고 파벽돌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마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쇼핑몰로 내보내기 시작을 해봤던 거예요. 뭐 처음엔 스티로폼도 넣고 별 방법을 다 썼었지요. 그리고 어제 이게 너무 많이 나가는 겁니다. 이게 벽돌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현무암 벽돌입니다. 요거랑 요건 이제 개미굴이랑 구멍이 이렇게 빈티지하게 뚫려 있지요. 요게 벽돌인데 현무암 벽돌은요. 건물 지을 때 조적할 때 썼던 거예요. 한번 나가면 4만 장씩 나갑니다. 4천 장도 아니고. 집을 한번 지으려면 쭉 조적해서 짓거든요. 그게 이제 현무암 벽돌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사구석을 얘기라면, 이걸 사구석이라고 합니다. 이쁘지요, 돌이 어떻게 보면. 요거를 택배로 내보내려고 했던 이유가, 사실은, 이걸 한 두세 개를 받아보시고, 느낌이 어떤지 보시라는 뜻에서 제가 쇼핑몰로 시작을 했던 거거든요. 요게 이제 한 팔레트는 700개, 600개 뭐이 정도 됩니다. 근데 처음에는 요 한두 개를 조금 받아보시고 결정하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저희가 쇼핑몰로 이거를 내보내기 시작을 했었는데요. 어제도 많이 나가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 박스 들어가는 거, 테이프 들어가는 거, 인건비 들어가는 거에서 심심해서 그 설명을 한번 해드리려고 해요. 근데 요거는요. 현무암 벽돌은 제가 뭐 학창 시절이지요. 그때 이제 이거를 이런 벽돌을 갖다가 이렇게 싸서 위에다가 이제 두 줄로 뭐 싸가지고 쭉또 제가 나무를 짜서 선반을 놓고 또그 위에 놓고 선반을 놓고 이렇게 해서 책꽂이를 썼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책꽂이랑 그때 당시는 막 테이프지요, 그죠? 테이프랑 CD를 좋아했었거든요. 지금도 CD 많았었는데. CD를 좋아해서 그 턴테이블 놓고 그런 용도로 썼던 게 벽돌이라서 옛날 생각이 나서 이 벽돌을, 그러면 이거는 다 돌이에요. 현무암 돌이에요. 일반 콘크리트나 이런 벽돌이 아닙니다. 그래서 콘크리트나 시멘트로 만들어진 벽돌이 아니고 천연, 현무암으로 만든 돌들이에요. 이 사구석도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이렇게 구멍 뚫린 요 사구석. 저희가 요거는 구멍 뚫린 것만 갖고 옵니다. 요 사구석도 마찬가지고 천연석이에요. 저는 천연자재에 미쳐 있는 사람이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천연자재만 보면 전 세계 뭐 지금 이집트에 뭐 이쁜 돌이 나왔다 그럼 비행기 바로 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천연자재를만 이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요게 이제 한번 받아보시고, 느낌이 어때? 이렇게 해서, 한 건데, 이거 제가 어디 쓰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가져가시긴 하는데, 진짜. 어느 파트에 이걸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는요, 책꽂이 사이 있잖아요. 책꽂이 사이, 책받침으로도 많이 썼어요. 이렇게 놓고 여기다 책을 쭉 받치면 이게 안 넘어옵니다. 책 가림막으로도 쓰고 이랬었는데 그 생각이 나서 쇼핑몰로 내보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건 그냥 한 책꽂이 하나 딱 얹혀 있어도 이렇게 딱 이거 한 장이나 두장 정도 이렇게요. 대각으로 이렇게 엇갈리게 요 정도로만 책꽂이 위에 올려져 있어도 예쁩니다. 이건 천연자재들 특징이 그래요. 하여튼 넋두리라기보다 이걸 쇼핑몰로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아서 오늘 같이 얘기를 합니다. 되도록 저희가 포장을 할때 깨지고 이런 건 빼는데요. 이게 천연자재 특징은 약간 다 하나하나 다 틀려요. 다 같은 걸 쓰시면 시멘트 벽돌이나 이런 걸 쓰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다 틀리기 때문에 또 어떤 분들은 이게 불량이야 하시고 막 하시는데 또 그건 또 아니고 천연자재라다 그렇거든요. 그래 요거 하나가 1,300원인가요? 천 얼마일 텐데 와, 천 현무암을 캐서 가공을 해서
여기 베트남에서 여기까지 와서 저희가 쇼핑몰로 또 택배해서 내보내는데 천사 얼마면 글쎄요 비싼지 싼지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현재 여기 와서 파레트로 사면 많이 떨어집니다. 파레트로 사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 본 취지는요 이걸 한두 개 받아보시고 이거 느낌이 너무 좋은데 많이 쓰지 하지 그럼 이제 파레트로 사라는 뜻에서 저희가 이제 한번 해드려 봤던 건데 지금 낮장을 이렇게 구매하시는 분들한테도 감사드립니다. 저 항상 감사드리지요. 요거 포장하는 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현무암벽돌은 세 장이 한 포로 들어갑니다. 한 박스에. 그 다음에 사구석 요거는 네 장이 한 박스에 들어갑니다. 요걸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처음에는 별 방법을 다 했었습니다. 이거를 쇼핑몰로 내보내는 것도 참 그렇게 생각한 것도 저도 어찌 보면 뭐 무식한 발상이고요. 이렇게 매듭을 하고요. 뽁뽁이로 다 쌌습니다. 뽁뽁이로 벽돌을 먼저 하면 벽돌을 하나 이렇게 넣어서요.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 넣고. 두 개. 이렇게 하면 세 개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세개 들어가면 여기다 이제 이게 박스 값에 테이프 값에 하다 보니까 장난이 아니긴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러면 이렇게 세 박스 같은 세 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벽돌이고요. 이쪽에 이렇게 넣고 벽돌은 이렇게 들어가고 사구석은 야 이거를 참 쇼핑몰로 내보내 아마 대한민국 전 세계 저희밖에 없을 수도 이 돌을 쇼핑몰로 받는 나라는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사구석은 이렇게 넣거든요. 이렇게 넣어야 안 깨져요. 처음에 뭐 스트리플 같은 걸 했는데 다 깨집니다. 받으시면. 그렇게 해서 이렇게 네 개, 두 줄로 해서요. 이렇게 회원님, 이렇게 뽁뽁이 다. 이걸로 해서 이제 안 깨지기 시작을 하면 이렇게 하고, 이제 이거를 닫아서. 마찬가지로 자, 회원님, 이게 이렇게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다가 라벨을 저희가 또 출력을 해서 붙여서 회원님들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속에 깨진 게 왔다든지 이런 일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제 돌들이 좀 틀리다 보니까 조금 원하시지 않은 걸 받으실 수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랜덤이라서. 근데 이런 돌멩이 하나가 뭐 1,000원 조금 넘어가니까요. 뭐 가격 대비 한번 보시라는 뜻에서 이렇게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택배가 나갑니다. 네, 이렇게 뽁뽁이 여기 에어 뽁뽁이에요. 이걸로 다 싸서 가는 거고요. 이 현무암 벽돌은 구멍이 너무 많이 뚫렸으면 요귀 코너들이 다 무너져서 구멍이 조금 없는 돌로 대부분에 이렇게 해옵니다. 이렇게 이게 현무암 벽돌 이제 파레트로 따지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사구석이 저희만 이렇게 합니다. 이 사구석은 다 구멍 뚫렸잖아요. 보시면. 이거는 또 구멍이 안 뚫린 건 밉습니다. 그래서 구멍 뚫린 것만 갖고 와서 굉장히 비싸요. 이건 드럼통에 넣어서 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 코너들이 다 무너져 있잖아요. 요 코너들이 이렇게 무너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런 거, 이건 불량이 아니거든요. 코너, 이게 원래 굴리는 거라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요거는 각이 살아 있어야 돼서 이건 굴리지 않고 재단을 요렇게 조금 강한 돌로 재단을 하고요. 이거는 구멍 뚫린 돌로 재단을 하고 특성을 그렇게 맞춥니다. 이것도 원래는 구멍 뚫린가 안 뚫린가 합쳐서 오는데 구멍 뚫린 것만 골라서 와요, 공장에서. 저희만 이렇게 옵니다. 이거 굉장히 힘들어요, 요 사구석 가지고 오느냐고. 요거는 어떤 인테리어 소품으로 너무 예쁩니다. 저희가 하루방 만들잖아요. 요 하루방도 구멍 뚫린 걸로만 만들거든요. 요렇게 하면 잘 보입니까? 이렇게. 이게 구멍 안 뚫린 걸로 만들면 곰보 생기는 부분이 있어서 이놈들도 다 이렇게 구멍 뚫린 돌로만 요렇게 만드는 거예요. 요 하루방도 마찬가지. 저기 현무암, 저 석등 같이, 저 석등이 저렇게 합쳐지는 겁니다. 구멍 뚫린 거, 안 뚫린 거. 저렇게 합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현무암으로 따지면, 요거를 받아보시고, 아, 천연자재가 좀 재미도 있고, 느낌이 좋구나. 이 느낌을 보시라는 뜻에서 시작을 했던 일이 이렇게 커졌습니다. 자, 사구석이랑 벽돌이 설명이 돼버렸네요. 아, 파레트도 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파레트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네, 사구석은요, 요렇게 되어 있어요. 요게 한 파레트입니다. 한 파레트가 600개예요. 안에 이렇게 똑같지요. 아까 그거랑 같이 전부 다 소공이라고 구멍 뚫린 돌로만 이렇게 옵니다. 현무암은요, 요렇게 자세히 보시면 요렇게 구멍 뚫린 거안 뚫린 게 돌이 막 합쳐져 있거든요. 요거는 그냥 선별해서 오는 거예요. 구멍 뚫린 것만 이렇게. 그리고 벽돌은요, 이게 이제 벽돌인데 한 파레트에 700개입니다. 이게 한 파레트에 700개예요. 요게. 그래서 이거는 낮장으로 이렇게 나가리라는 생각은 못하고 그냥 올려드렸던 건데 이게 일이 돼버린 겁니다. 천장에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입도도. 뭐, 불량 아닌 거에 대한 논쟁은 이 영상으로 없으셨으면 해요. 요게 이제 파레트 700개 단위로 사면 많이 저렴해져서 옆집, 앞집 합쳐서 사시는 게 좋고요. 그냥 책꽂이나 책받침 아니면 인테리어 소품으로 쓰시려면 쇼핑몰에서 그냥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아, 파레트까지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돌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 보니까 이제 확 구분이 되집니다. 이것도요, 저희가 오는 게 여기 소공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소공이라고 합니다. 구멍 뚫린 거를. 요 소고 구멍 뚫린 걸로만 하루방은 이렇게 제작을 해와요. 구멍 뚫린 돌이 좀 비쌉니다. 근데 이걸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각자 틀려요. 어떤 게 뭐가 좋은지는 판단을 해야 돼. 근데 요거를 구멍이 없는 걸로 하면 이 얼굴이나 이런 것 중에 구멍 뚫린 게 들어가면 곰보 같이 보여서 요 하루방은요 다 구멍 있는 걸로만 가지고 옵니다. 이게 또 저희 회사의 특징이에요. 현무암 굴림 사구석하고 이 하루방은 구멍 뚫린 걸로만 제가 만들어 옵니다. 대신 비싸요. 구멍 뚫어 올린 것만 갖고 오면. 근데도 입 한번 하는 거 이쁜 거 해야지요. 자존심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 요거 하루방 보면서 돌 설명도 한번더 해드렸어요. 네, 의원님, 이쁩니까? 천연자재 모델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뭐 모델 이런 건 없나? 제가 어제 포장을 하다 보니까 야 나도 좀 미친놈이긴 하구나. 이제 이런 걸 어떻게 또 뭐죠? 쇼핑몰로 내보낼 생각을 하고 그 수년간 오래됐습니다. 7, 8년, 8, 9년 된것 같아요. 막 이렇게 노력을 했는지 저도 참 신기합니다. 근데 제가 천연자재를 좋아하는데 어제 진짜 느낀 건, 오, 정말 또 이런 자재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회원님, 천연자재는 감성자재입니다. 감성이 묻어나는 자재를 보통 천연자재에서밖에 못 찾아요. 우리가 타일을 보면서 이쁘다 하지만 타일을 보면서 커피 한잔 먹고 싶네, 이런 생각은 잘못 하잖아요. 이런 거는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이런 거 가만히 보고 있으면, 아, 저기에다 뭘 올려놓고 싶네. 아,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 그냥 저와 같은 분들이 또 많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쇼핑몰로 무식하게지만 쇼핑몰로 내보낸다는 생각을 한게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박스 에어 포장해서 다 갑니다. 근데 저는 하면서 이게 4천 얼마잖아요. 다 해야 이거 하면서 야 이거 뭐 화장품도 아니고 요금액에 이런 걸 이렇게 포장해서 내보내고 있는 게 어제 참 안심합니다. 일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제 오셨던 분들 죄송하지만. 아, 그래서 참 이걸 하면서 오늘 아침에 찍는데, 아, 그래도 굉장히 뿌듯하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뿌듯합니다. 회원님, 천연자재는 정말 좋습니다. 많이 쓰시고, 특히 조경 정원에는 꼭 한두 개가, 이런 거 이렇게 쭉요, 한 50cm 쭉 쌓아놔도, 본드로 붙여서 쭉 쌓아놔도 이뻐요. 무슨 기둥 같아요. 뭐만 원도 안 하지 않습니까? 50cm, 이거 한 6장 쌓아놓는다고 해봐야.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이쁘다는 걸 느낍니다. 그게 감성이 많은 자재라서 그래요. 선생님, 저희랑 같이 요즘 감성하우스란 말을 계속 퍼뜨리잖아요. 저도 그렇고. 천연 자재를 통해서 우리 같이 감성하우스 만드는 일을 조금 여러 가지 해요. 그리고 제가 애모 노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누가 자꾸 전화도 오셔서 불러달라고 그래서. 근데 너무 힘듭니다. 애모 노래가 가사가 너무 좋아서 연습하고 있어요. 금요일 날 올려드릴게요. 저희 방송은 월수 금 나갑니다. 일요일 날은 가끔씩 건물, 건축 외장 자재를 좀 제법 많이 올려드리고요. 저는 사랑합니다. 건강하시고 환절기예요. 오늘 저또 따뜻한 거 입었지 않습니까? 건강들 조심하세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